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 안심 장조림을 만들 거예요. 소주를 희석시킨 물에 안심을 넣고 핏물을 빼주세요. 핏물 뺀 고기는 건져놓습니다. 솥을 가열시킨 후 뜨거운 물 500ml를 붓습니다. 뜨거운 물을 부으면 빨리 조리되고 좋더라고요. 물이 끓으면 안심을 넣어주세요. 고기가 끓으면서 거품이 올라오면 다 걷어내 주시고요. 맛술 3스푼, 설탕 3스푼, 기회 맵게 가감합니다. 간장 6스푼, 간장도 기회 맵게 가감해 주세요. 이거는 인도네시아 소스 케켄마니스인데요. 케켄마니스 1스푼을 넣습니다. 이 소스는요, 저도 장조림 만들 때 처음으로 넣어보는 소스예요. 30분 정도 끓인 후 마늘 7알을 넣습니다. 삶은 계란 3개도 넣어주세요. 계란에 물이 조금 들으면 계란은 먼저 꺼내 넣습니다. 20분 정도 더 끓이니까 이렇게 맛있게 잘 익었어요. 식힌 후 손으로 쭉쭉 찢어놔 주세요. 안심이라 칼로 굳이 안 쓸어도 되시고요. 손으로 쭉쭉 찢어주시면 잘 찢어져요. 찢어놓은 고기만 다시 솥에 담아서 불을 켠후 다시 한번 졸여서 안에 있던 살들까지 다 소스가 배이도록 졸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내고 불을 끈후 예열로 섞어주면 맛있는 소고기 안심 장조림 완성이에요. 저는 여태 장조림 하면은 사투루만 했거든요. 쫄깃쫄깃한 사태에 씹히는 육질이 좋아서요. 그걸로만 해 먹었는데요. 이번에는 안심을 좀 사와봤어요. 사태만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질리는 것 같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장조림 해주실 때는 꼭 안심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해주셨거든요. 그게 생각나서 저도 간만에 쭉쭉 찢어서 해주는 장조림을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처음으로 케켄마니스라는 소스를 장조림 만드는데 넣어봤는데요. 저는 장조림 만들 때 간장이랑 굴소스를 섞어서 하는 게 제일 맛있었거든요. 근데 이 케켄마니스 소스를 섞어서 하니까요. 뭐라 그럴까? 훨씬 좀 색다르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. 정말 여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장조림의 맛이었어요. 애들도 너무 맛있다고 정말 잘 먹더라고요. 안심이라 좀 퍽퍽한 감이 있을까 하고선 걱정했는데요. 그런 것도 없고요. 제가 잘 삶았는지 아니면 양념을 진짜 잘했는지 너무 맛있더라고요. 작은 아들은 반찬이 이렇게 골고루인데도요. 다른 거안 먹고요. 장조림만 계속 리필해서 먹었어요. 금방 먹어줄 것 같아요. 솔직히 케켄마니스는 너무 달고 향신료 냄새가 조금 나서 제가 좀 꺼려하는 그런 소스인데요. 장조림 만들 때는 꼭 넣어야 되겠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소고기 안심 장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